자, 이번엔 수출 규제 이후의 일본 정치권 움직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본 자민당이 최근 한국 수출을 규제한 품목이 북한의 화학무기 제조에 쓰일 수 있다,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. 자, 이쯤 되면 속마음 아주 그대로 드러낸 거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, 이번 수출 규제 조치를 곧 있을 참의원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도 아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. 박소영 기자입니다. 일본 집권자민당이 한국에 수출한 화학물질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서 규제 강화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. 아베 총리 최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화학물질의 행선지가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사안이 발견됐다며 수출을 규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. 또 다른 간부는 화학무기 생산에 쓰이는 애칭가스 발주가 대량으로 들어왔지만 수출 후 행방이 묘연해졌다고 말했습니다. 화학물질의 행선지가 북한이라는 주장입니다. 후지뉴스 네트워크도 경제산업성 간부의 말을 인용해 문재인 정부 들어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한일 간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. 이런 가운데 자민당은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습니다. 자민당은 참의원 선거에서 연설을 하거나 유권자를 만날 때 수출 규제 강화를 언급하라는 지침을 내놨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어제 보도했습니다. 그러나 아베 내각 지지율은 51%로 직전 조사에 비해 2%포인트 하락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전했습니다. TV조선 박소영입니다.